자, 송병구 선수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조인을 했습니다. 파란색을 띠고 한신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비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온 허영무 선수입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네요. 때문이에요. 늦게까지 프로부가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 체제를 100%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상대방의 다크나 무슨 여러 가지 뭐 빌드를 사용 뒷걸음 뒤를 계속 쳐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사이 여러 번째 터치리자 너무 잡으면서 드라마 쥐려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조인 되셨어요. 예. 허영무 선수가 많은데 구성상으로 리벙 하나 뭐 포함되어 있다는 리벙! 것은 리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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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는 뜨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네! 아, 자, 접근 잡히고 리벙 잡히고 병력 줄어들고 아 이게 송병호 선수가 조금 너무 조직한 나머지 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리벙아 3게이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예. 지금이 아 3대1인데요. 뭐. 예. 병력이. 앞마당 확장기지거든요. 부셨는데요. 송병구 선수. 이제서야 아. 넥서스 빌드 운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어차피 4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네요. 네. 뭐 성공적인 연구를 해도 자신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가 상대방의 병력만 동일한 숫자로 줄여도 아, 자신은 그 물량 생산하면서 예. 다른 체제를 밟을 수도 있고 투가 멀지도 가능하고 나는 부자다 이겁니다. 이미 랠리가 이쪽을 찍혔어요. 병력들이 계속 속도들이 추가됩니다. 병력 추가 속도가 달라요. 아 이게 원래 빌드 싸움에서 가장 중독전에서는 빌드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극복을 못해주는 모습이네요. 리버가 살아서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빈 상황 아, 테러야 테러 만약에 이 상황에서 프로브 긁히죠 예. 그럼 진짜 이거 역전 못합니다. 긁힙니다. 이 선수는 교대를 바로 밑자리에 숨겨 자 이제 카운트를 붙죠. 리버 컨트롤밖에 없어요. 6킬 반창의 리버 컨트롤 나왔어요. 리버 컨트롤 리버 컨트롤 아, 예. 하이테크가 없어요. 하이테크 네, 리버 컨트롤 12! 전별 분위기 앞마당 12, 13! 아, 이거는 뭐, 지금 앞마당 프로브 긁히는 것도 모르고, 네, 병력 싸움에서도 이게 지금 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네. 식사 안 끝났습니다! 예, 뭐, 밀려고 올라가도 상대방의 개인회가 워낙 많은데다가 자신심이, 아, 닥테블에 의해서 프로브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건 18! 19! 허영무 선수는 회전력이 되는데 송병구 선수는 지금 한 번 정도밖에 이제 회전이 안 됩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노렸던 그 타이밍이 아 사이드스톤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하이템플로를 보유하기 이전에 승부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낫을 거예요. 3! 30킬까지 아 이거 송병구 선수가 첫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네요. 만약에 첫 경기를 지게 된다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경기를 이제 패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30킬 자 끝에 플로가 또 살아있는 가운데 전혀 실드 깜짝 놀랐는데 교대를 펼친 기회 송병구 선수의 완패 첫 번째 세트 허영무 선수 자 허영무 선수입니다. 아, 허영무 선수가 노란색을 띠고 아, 아래쪽을 잡고요. 대각적 위쪽 11시 지역에 바로 송병무 선수가 초록색을 띠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다. 홈게이트 죽기 전에 바로 봤네요. 다리 건너와서 그 상대방이 송병무 선수가 앞마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병력을 그 자신의 앞마당을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빼지도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뭐 할지 모르겠으면은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수비적인 포지션도 잡고 이러는 건데 분명히 압박을 통해서 살을 가지고 지상 물량을 센터 쪽으로 이제 밀고 나가면서 셔틀 한 기 태워가지고 아, 예. 아, 예. 가네요. 이게 이제 본진과 앞마당을 넘나들면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네. 포지를 빨리 올렸고 업그레이드가 빠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이템플러가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좀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템플러 생산 속도 이런 면에서 허영무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자 바치가 나오게 했죠. 하이템플러 다크 캐논 하나가 위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아~ 엄청도 있어요. 엄청도 있어요. 방어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돌아가는데요. 다크 초대를 확인을 합니다.
선수를 파악을 했어요. 자, 하이템프로 떨어졌어요. 위에. 스톱! 11개! 야, 한 무대 이상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 4시가 되고 있네요, 4시. 예. 아, 이거 성경우 선수가, 진짜, 예. 템플러가 1승 나왔기 때문에. 아, 방탄 그쪽! 아, 예. 3킬! 야, 진짜. 너무 보람 있는데요! 아, 진로 한두 마리 보내주면서. 예! 템플러 하나 정도로, 뭐, 사이오닉 스톰 넘어왔어요. 안전하게 넘어 들어온 겁니까? 자! 왔습니다. 넘어왔어요. 한번 붙는데요. 자, 넘어 들어옵니다. 손전이 먼저! 손이 먼저! 손이 먼저! 손이 먼저! 먼저! 아,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손이 점점 뜨겁고, 비웃고 가운데! 아, 질럿이 위쪽에 붙었고. 네, 주위에, 아, 칸과 싸우고 있죠. 위에 지금 질럿들이. 네. 네. 네,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아, 파고 들었고요. 아, 송정구 선수! 이거 송정구 선수가 질럿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지금은 드라곤 컨트롤에 달려있는 거, 양손이 예. 드라곤 컨트롤에 달려있어요. 송정구 선수가, 아, 위쪽에 아칸이 하나 또 살아남았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아래쪽에 질럿이 붙었을 때, 예, 시계 방향 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위에 있는 그 드라곤들을 지금 잡아준 이런 그 컨트롤 굉장히 좋았고요. 예. 예, 두 선수,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해가면서 아비터까지 여기에 예, 포함이 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렇다면 송병우 선수도 뭔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예. 했어요. 예? 싸우든가 아니면 싸워야 돼요. 예, 원치를 하던가 원치를 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아! 또 옵저버도 옵던 선수로 난리난다. 예. 하이템플러에 하이템플러가 옵저버에 스토어 하나만 보여주면은 아! 그 옵저버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옵저버! 아, 세시리 팀이다! 자, 하이템플러 또 내려왔고요. 풀풀려에서 스테이지 스피드 스톱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예, 아비터를 먼저 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추가적인 예? 이후에 이제 추가 병력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지금 병력이 이쪽이 돌리지 도로도로도로도로 계속 쏴야 돼요. 계속 이러는 입구 쪽에다가 병력 배치시켜놓고 있는 송병구 선수 병력이 일부 갈렸기 때문에 예. 지금 한쪽으로 짚은데 위쪽으로 밀면은 밀리거든요 지금 송병구 선수가 네. 네. 이번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병구 선수는 당장 중계를 날려줬기 때문에 이것만 막아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밀리고 병력의 허영구 선수가 많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것 또한 송병구 선수에게 위험으로 작용이 됩니다. 송병구 선수 예. 그 악수를 받으세요. 3-1-3-5 그거 바로 송병구 선수. 이게 똑같은 전투만 나와도 허영구 선수가 유리합니다. 제재 15분 46초 치열한 줄넘기 끝에 결국에는 2대0으로 앞서는 허영구 선수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허영구 선수. 네, 조금 더 뒤를 읽고 송병구 선수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이미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고요. 허영무 선수가 윗지역에 있습니다. 자,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당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당하면 안 돼요. 예. 오! 아! 불안하네요. 아! 네. 너버트 스퍼슬레기 허영무. 근데 반대로 이게 헤이트. 허영무가 안정적입니다. 네. 허영무 선수가 오늘 경기 참 잘하고 아, 송병구 선수는 약간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예. 안 되네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안 되네요. 아, 네. 이게 만약에, 무슨 아직, 정말. 아직 안 걸렸는데. 걸리고 샷스리 게이트. 걸렸어요. 아, 정말. 진짜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전지 전동하면 위에 전다 내다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폭포입니다. 폭포. 누가 드라곤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곤 또 나가고 있어요. 이거 대박 한 방만 나면은. 아, 이거. 본딜로 들어가서 공격이요. 자, 구매번 쪽, 설번 쪽이죠. 아, 스피드업 셔틀. 예. 그냥 본진 안쪽에서 한 번만 지켜도 이득이에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본진으로 가면서 방어해 주면서 여차마 한 마리 정도는 아, 리버드 차이가 나네요. 리버드. 자, 두리번데요. 두리번. 아, 잡아 잡아지 못한다면 뒤가 없기 때문에 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합니다.